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오는 6월이죠. 브라질 월드컵에서 뛸 23명의 태극 전사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축구 사상 첫 원정 8강을 이뤄낼 수 있을지 홍명보 호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약 중에 하나였던 기초연금법.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데요. 노인복지 1호법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반면 세월호 참사로 가장 슬픈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는 팽목항의 부모님들. 가슴에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보통 호라는 말은요, 순서나 차례를 나타낼 때 배나 자동차를 강조할 때 쓰이는데요. 호에 담긴 여러 가지 뜻에는 함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휘청이는 대한민국 호가 오늘의 아픔을 딛고 순항하길 바라봅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호입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요. 삼겹살값 연인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근에 그러니까 600g에 23,000원까지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 역대 최고가죠. 이젠 쉽게 사먹기 힘들어진 돼지고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3부에서는 7월부터 65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법 짚어보겠는데요. 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동양증권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지수는 1950.60 플러스 10.72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6.89 마이너스 3.4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는 좀 기관이 막판에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좀 일조를 했고요.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좀 매물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급락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피해를 봤던 하루였었습니다. 네. 차장님이 얘기하실 때 보조사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아, 네. 지수는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수는 올랐는데 그런 게 이제 대형주 위주로는 조금 올랐지만 뭐 종목별로 보면은 내가 가진 종목들은 많이 못 올랐다 이런 그런 의미죠. 네, 맞습니다. 오늘이 사실 뭐 저희 목요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 옵션 만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워낙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좀 인위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지수는 올랐다고 말한 네. 가장 큰 이유는 예. 조금 보고 있으면 사실 좀 많이 화가 나요. 사실 워렌 버핏이 돈을 가장 잘 버는 이유도 돈이 많아서잖아요.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돈이 돈을 벌죠? 예. 네, 돈이 많아서 빠지면 계속 돈을 갖다가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들고 버텨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기엔 좀 한계에 많이 부딪혀 있는데 맞아요. 시장을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게 정말 지수만 보면은 오른 것 같은데 종목들은 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정도로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이슈, 특히 뉴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에서의 반응이 완벽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좀 황당했던 주가 흐름이 첫 번째가 이제 LG전자였었는데요. 네. LG전자는 어제 좀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는 호재가 장 끝나고 오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장 초반부터 호가가 상당히 급락하면서 들어와서 체결 지연까지 걸리면서 연장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장 초반에 마이너스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마지막에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200원으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떨어졌네요. 네. 호재도 불구하고 그랬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1조 정도의 이제 에너지 저장소 ESS를 예. 일본에 납품한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도 오늘 마이너스 500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 호재들이 반영이 못 된 걸까요? 그러게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사실. 근데 뭐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합병이 남아 있으니까 주가가 좀 머물러야 되는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장 좀 황당했던 게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급등을 하면서 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청개구리네요. 근데 시장이
수급을 쥐고 있는 네. 투자자들, 특히 뭐 언론이라든지 뭐 리포트 이런 부분을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밑보조선 충분히 아 실적이 예상치 하회했다 이러면서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인데 나오는 리포트 얘기는 지금은 이렇지만 내년이 기대된다 뭐 이러면서 올라버리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내년에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서 또 하락하고 뭐 이러면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나침반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최근에 그런 기사성 뉴스들이라든지 리포트들 보면 네. 정말 좀 답답하고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네. 지표를 삼고 또 투자를 이끌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언론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통 네네. 이제 기자들도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혹은 뭐 증권사에서 해주시는 코멘트를 받아서 또 기사를 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누구의 탓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호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악재는 많이 반영하는 그런 장세 아닌가요? 지금 좀 많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악재가 상당히 좀 깊숙하게 주가에 좀 많이 스며들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락이 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는 그런 흐름이라서 특히 코스닥에 집중해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번에 많이 피해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환율 영향은 어땠나요? 역시 그런 부분이 좀 거래소 시장이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이었었는데요. 네. 환율 보시면 장 초반에는 좀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1022.60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22원 60전에 지금 현재 네. 이 상태고요. 엔달러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약간 되반등을 하면서 지금 101엔 74 이렇게 끝났거든요. 101엔 그다음에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101.74엔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와 함께 원화도 최근에 좀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약간 급락은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심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서 계속적으로 좀 환율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외국인이 저 정도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판 거 치면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네. 어제 3천억대 오늘 2천억대니까 그러면 과거 같으면 환율이 막 급등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계속 환율이 하락하거나 멈춰있다라는 점만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좀 발을 선물이라든지 옵션 때문에 이제 뺐겠지만 다시 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용기를 내시고 해보셨으면 네. 좋겠네요. 차장님, 이 증권시장 얼마나 바라보셨어요? 몇 년 정도? 지금 한 14년? 그렇죠. 네. 이런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이렇게 정말 어떠한 재료도 제대로 안 먹게 들어가는 그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구경하는 게 최고죠. 구경이요? 네. 일단 그러면은 주식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은 현금을 하든가? 일정 부분 만약에 저는 항상 보면 현금 일정 부분 항상 있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100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세장에서는 주식을 30, 40%? 그다음에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60, 70%, 네. 그리고 이 나머지 현금 30%에서 40%는 언제든지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예, 그런 소방수용으로 항상 남겨놓고 대응하시면 절대 시장에서 좀 실패하지 않는, 특히 뭐 물린다 하더라도 낙폭을 이용을 해서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시에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자금으로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게 100%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빠져서 눈에 뻔히 보이는 종목이 사고 싶어도 내 거는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전혀 옮겨가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거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은 어느 때든지 간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지수는 오늘 뭐 약간 반등하기는 했지만 저점을 좀 확인하고 간다면은 어느선까지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제 오늘 장중에 뭐 저점권이었었던 한 1930대가 네.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한 1020원 이 정도 대에서 네, 뭐 정말로 최악으로 몰리면 1000원 정도도 갈 수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언 나온 걸 보면은 예의주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있다. 네, 예. 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대충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좀 괜찮을 장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한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산업부장님 전화 연결이 돼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경제 뉴스들 오늘 좀 살펴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핫이슈에서도 살펴볼 돼지고기 값.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하면은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회식할 때도 많이들 이용을 하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얻어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근 가격이 23,000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높은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은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따가 저희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거 삼겹살 얘기하다가 소주가 고파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시군요. 아닙니다. 네.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뭐 생낙철이고. 네. 네. 뭐 황사 이런 거 있고 많이 들죠. 네. 네, 근데 한근에 얼마인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예. 제가 보도는 봤습니다. 23,000원이래요. 한근에요. 네, 저도 지금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 왜 이렇게 올랐는지는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네. 하고요. 향락철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향락철. 예, 향락철. 네. 예, 네. 그렇군요. 이달부터 인터넷 쇼핑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나요? 네, 원래 6월부터 지난번에 그 규제 개혁 장관회의 네. 이른바 끝장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류 상품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정부하고 업계가 개선 방안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제 공인 인증서 없이도 네.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쇼핑몰이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금은 3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려면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해야 됐죠.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깔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이라든가 해외 거주자들은 공인인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물품을 구매한다라든가 또 뭐 이 유명한 뭐 별그대와 관련된 상품을 구매한다라든가 네. 이게 안 됐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달 말부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이제 카드로 결제하면요 공인인증서 없이 이제 별도의 인증 절차를 통해서 네.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 뭐 IP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또 이 암호화 이 번호를 넣을 수가 있고 네. 그 방식들은 이제 카드사하고 이 전자 결제 대행 업체라고 하는 PG라고 하는 예. 대행 업체 쪽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어쨌든 인증서는 없어지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 수단을 확보를 하겠죠. 예. 다만 내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 말고 이제 송금을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네. 근데 송금을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30만 원 이상 할 경우에는 그때는 공인인증서를 꼭 쓰도록 그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공인인증서 없어지고 액티브엑스 안 깔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사실 예. 이 공인인증서가 굉장히 불편하고 네. 액티브엑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액티브엑스가 오히려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악성 코드가 액티브엑스를 통해서 심어서 같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안전한 그 인증 수단이었던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편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추세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이걸로 인해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보안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아마 기업들이 배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액티브엑스만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됐는데 이제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두 배, 세 배로 더 골치가 아프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 개인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 같고요. 네. 예. 5월 또 하면은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한숨부터 쉬세요. 네. 예,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사실 일반 월급쟁이들은 큰 이 관련은 없는데요. 네. 그냥 봉급만 받는 분들은 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봉급 이외에 이자 소득이 있거나 배당 소득이 있거나 또 뭐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연말정산한 거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할 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략 대상자가 642만 명 정도가 되는데 매년 5월에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금융소득 그 종합과세 기준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려가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4천만 원 이상인 분들만 종합소득을 신경 쓰시면 됐는데 이번에는 2천만 원 이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들이 금융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자영업자라든가 이 호화업종에 이제 종사하는 또는 그걸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그 엄격하게 이번부터 검증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 변칙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그 안산하고 전남 진도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 두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과거 이 올 겨울에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마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이 5월이 아니라 한 9개월 정도 연장이 돼서 납부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S 보통 이제 삼성의 지주회사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주회사는 이제 에버랜드고요. 아 지주회사 격, 그러니까 격으로 격은 에버랜드고 있고, 네, SDS가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는 네.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상장 네. 계획을 밝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 SDS는 이 SI 업체죠. 네. SI 업체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통합,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어쨌든 비상장이었는데 연내 상장을 하기로 올해 오늘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이 SI 여러 가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기관 참여들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대기업 회원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자꾸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업화 여러 가지 이 신규 사업 개발 이런 걸 위해서는 어쨌든 상장을 통해서 이 좀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사업 영역을 영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증시에서는 어쨌든 좋은 물건 하나가 큰 상장 요즘 그러지 않아도 네. 상장이 굉장히 드문데 좋은 이 상장 물건이 하나 생긴다는 측면이 있고 그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이 지금 SDS가 지분 구조를 보면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와 같은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이서연 이 두 네. 사장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합하면요? 지금 이지재용 사장이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1.25%고요. 네. 이부진 이서연 사장이 3.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상장 차익이 생기겠죠. 근데 애초에 이제 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네. 1999년도 얘긴데 그 BW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주당 한 7천 원 정도의 이 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적게는 9만 원 내지는 많게는 한 15만 원 정도 주당 가치가 생기게 될 것 같거든요. 공모 가격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림잡아서 뭐 굉장하겠는데요? 저 20배 이상의 차익이 예. 예상되고 아마 금액상으로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이상의 상장 차익이 예상되지 않겠는가? 네. 지금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BW라는 이제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서 헐값의 주식을 갖고
상장을 해서 엄청난 차익을 누리고 결국 네. 경영권의 변칙적인 승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또 이제 시민단체나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네.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승계를 둘러싼 이 투명성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또 어떻게 낼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회사가 되면 아무래도 더 투명해지니까 네. 그런 점들도 아마 그거는 긍정적인 밝혀내겠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 경제.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삼겹살이 지금 금겹살이 됐다고 합니다. 축산농가, 지금 축산 유통 전문가들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빅데이터로 본 경제. 첫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문자 메시지, 샵의 0945번으로 의견을 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년 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슬러시 먹어요. 저희는 아기들이 있으니까. 비싸긴 하죠. 양이 적어요. 동네에서보다. 치킨이요. 여기 매점 그 컵라면이 동네 편의점보다 한 500원 정도 비싼 것 같고 전 즐겨 먹는 편이에요. 달탱이, 몸탱이, 석바탱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요새 조금 힘들어요. 손님들이 야구장에 팬들이 안 와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비싸지는 않아요. 휴게소하고 똑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세월호 사건 이전보다 20, 30% 줄었어요. 그 전에는 많이 나왔죠. 생맥주라서요. 일반 호프집 가격이랑 똑같아요. 아, 치킨, 맥주, 뭐 떡볶이.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고 아, 진짜 떡볶이가 잘 나갑니다. 조금 옛날 세월호 사건 이전보다 조금 한 2, 30% 줄긴 줄었어요. 네, 지금 어디에서 이런 그 먹을거리 이야기를 하시나 좀 궁금하셨죠? 장바구니 생생경제, 우리 생활 속의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인데 퇴근 시간 이후가 더 바쁘다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고 또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장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박화영 리포터가 야구장에 다녀오면서 어떤 간식들 먹는지를 아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맥주 통을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잔씩 파는 그런 거 여전히 있죠. 저 가본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치맥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발랄한 야구장의 느낌을 잠깐 좀 맛봤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 생겨났잖아요. 서로서로 잘 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겹살 1인분 하면은 150g인데요. 16,000원. 뭐 거의 소고기 가격이죠. 근데 이것으로 멈추면 다행인데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앞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돼지고기 값이 급등을 할 건지 대책은 없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경기도에서 돼지 농가를 꾸리고 계시는 손종서 회장님 그리고 주선태 경상대 축산학과 교수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 차례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손종서 회장님 연결해 볼까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십니까라고 여쭤보는 게 좀 참 그렇네요. 네. 네, 돼지고기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되죠? 5월 7일 현재 전국 평균 전략 가격이 키로당 박피로 계산해서 5,19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 쉽게 하면 보통 규격 돼지 한 마리에 네. 한 30만 5천 정도씩 갑니다. 39만 5천원. 39만 5천원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나 오른 거죠? 전년 동기 대비 한 26% 올랐고요. 네. 평년에 비해서는 11%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평년보다, 이제, 예. 네. 작년, 재작년에는 구제역 그 가격 때문에 워낙 가격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실제 가격과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협회가 추정하는 가격에 한 그 한 3만, 4만 원 정도 원가 수준인데요. 네. 아주 이렇게 높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돼지고기 값이 비싸지는 이유는 뭔가요? 최근에 이제 삼겹살 가격 상승은 AI로 인한 대체 소비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일본의 원전 사태로 인한 수산물 기피 현상 때문에 좀 대체 소비가 일어난 거 있고, 예. 봄철 나들이 때문에 그 시즌 때 이제 시작해서 그 수요가 늘어난 그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 회장님도 지금 돼지 농가를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몇 마리 정도나 지금 키우고 계세요?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은 작년이나 뭐 평년과 비교를 했을 때 상황이요? 그러니까 12년, 13년 적자를 많이 봤어요. 예. 그 구제역 이후에 상당히 많이 되고 그 수입량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원가 이하로다가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돼지 가격이 좀 나아진 게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저희들 금년에 조금 시세가 지금 현재는 좀 좋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농가가 겪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반사적으로 받는 이익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격의 경제 부담을 주다 보니까 그 좋지 않은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면 덜 먹잖아요. 네. 소비 감소로 해서 안정적인 농장 경영이 좀 힘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수익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이제 그 생산이 잘 이루어져서 저희들 소비자들한테 그 적당한 가격을 받고 서로 윈윈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저 하반기 지나면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돼지는. 예, 그러면은 지금 뭐 1인분 가격으로 치면 될까요? 150g에 지금 16,000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하반기 예 하반기는 어느 정도나 될 걸로 보시나요? 그건 식당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네. 그런 게 어려워요. 아, 예. 유통만 많이 다 거치기 네. 때문에요. 네네.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은 가격 자체는 조금 오를 걸로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한 8월까지는 조금 추세가 근데 지금 가격에서 크게 예. 크게 상향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돼지 축산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 손정서 회장님이었고요. 이어서 경상대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삼겹살 최근에 드셨어요? 아, 예, 엊그저께도 먹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원인을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방금 전에 우리 농가분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쭉 말씀했던 거와 마찬가지고 근데 결정적으로 지난해 네. 우리 정부에서 이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새끼를 낳는 돼지가 모돈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모돈 숫자를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지난 겨울에 네. 또 돼지 유행 설사병이 돌았거든요. PED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돼지의 물량이 감소했죠. 대폭적으로. 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측에서는 이제 봄나들이 지난 두 달 동안 뭐 4월 달 들어오면서 그 AI 대체 소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수요량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줄고 수요량이 늘어난 것이 지금 삼겹살 가격이 많이 오른 거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산물도 그렇군요. 보통 이제 농산물 보면은 한 해 네. 농사 잘 돼서 너무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또 줄어서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던데. 그렇죠. 축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정부의 시책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지 못하는 거하고 또 예. 이제 그 반복적으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잘 안 쫓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이게 네. 작년에 정부 정책이 또 변하고 이러면서 네.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은 농가가 지금 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받는 충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사실 그 돼지고기 가격이 소비 가격은 많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생산자들 즉 양돈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피부로 많이 안 와 닿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네. 그 경락 가격으로 치면은 약간 올랐지만 지난 2-3년 정도 계속 그 적자를 봐왔거든요. 네. 그거를 만회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숫자이고 수치이고요. 대신에 그 유통업자들 그다음에 소매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많이 돈을 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유통 구조가 좀 많이 복잡하거나 단계가 많나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이 직접 연결이 안 되고 네. 아직도 많은 유통업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물량이 줄다 보니까 공급량이 줄다 보니까 중간 유통에서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또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소매 가격이 또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유통 단계를 지금 뭐 확 줄이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었는데 이런 급등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걸로 보시나요? 일단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비육돈의 한 세대 기간이 6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이제 가격이 무너지거나 급등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여파가 최소한 6개월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소비량이 급증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8월 달보다는 더 뒤까지 10월 달까지 지금으로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적정 가격이라는 게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요. 네. 지금 유통 가격, 유통되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으로 볼 때 네. 이게 적정한 것보다는 좀 높지 않나 싶거든요. 네. 어느 정도나 돼야지 좀 안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게 그건데요. 예. 실제 그 양돈 농가들이 받고 있는 적정 가격은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한 마리당 지금 약 40만 원 정도를 가격을 받고 있는데 그 경락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적정 가격은 한 3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5만 원 차 한 마리당 5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소비에서는 이게 거의 뭐 또다시 50만 원 정도가 그 유통 단계에서 그 책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특히 이제 브랜드육으로 갈수록 네. 품질 브랜드육으로 갈수록 이 브랜드육이 시장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값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돼지고기 시장은 브랜드육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브랜드 돈육들이 그래서 지금 현장 실제 그 시장 상황도 브랜드육하고. 특히 이제 최고급 브랜드 육하고 일반 정육점에서 팔고 있는 그냥 돼지고기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두 배입니다. 삼겹살 가격 차이. 두 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도매 가격으로 치면은요. 네. 일반 돼지고기 가격이 1kg의 도매 가격으로 한 15,000원 정도 한다고 치면은 네. 브랜드 육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원까지 그 이제 소매 3만 원 이상으로 지금 소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브랜드 값만 그렇게 두 배를 받을 수는 없는 걸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고기 질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는 이제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예. 브랜드 육을 만들고 있는 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브랜드 육을 생산하는 돼지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에서 품질 관리를 그만큼 또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좋은 브랜드들 할지라도 네. 거의 두 배 정도까지의 가격 차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더군다나 물량이 풍부할 때에는 공급량이 많을 때에는 아무리 품질이 좋더라도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낮춰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물량이 줄어들어 버리면 품질이 좋은 고기일수록 더욱더 높은 가격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예. 말해서 그 최상 브랜드라고 하는 그 돼지 삼겹살들이 지금 가격을 전체적인 삼겹살 가격을 왜곡시켜서 많이 그 올리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잡으려면 물가 당국이 나서야 되나 아니면은 뭐 유통업체 같은 곳들에서 자체적으로 나서야 되나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건 아까 그 농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삼겹살 시장이 너무 높으니까 네. 이 삼겹살을 먹지 않고 대체로 뭐 소고기 시장으로 간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수입 삼겹살 시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유통업자들은 또 이제 손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양돈업자들이 그 손해가 양돈업자한테 미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선태 경상대 축산학과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 지도. 지금 빅데이터 시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금융, 제조, 공공, 언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다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캐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산업의 향방도 가르고 우리에게 편리를 줄 수도 있는데요. 생생경제에서 그래서 빅데이터 경제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얼마나 되는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신혜 부장님 연결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빅데이터 뭐 이거 대충은 알아도 다들 또 빅데이터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빅데이터 예.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고 그것과 경제의 접점을 좀 찾아주세요. 예,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동안에 처리하지 못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각종 모바일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정보 시대라고 일컫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세계는 데이터 양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부족했는데요. 최근에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가치 있는 의미를 찾는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빅데이터가 이제 각광을 받고 비즈니스의 새로운 경쟁 자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세계적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데이터가 자본이나 노동력하고 거의 동등한 레벨의 경제적 투입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트너는 빅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라고 하면서 예. 데이터가 경쟁력에 중요한 자원이 됨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도 빅데이터를 공공이나 의료, 뭐 소매, 제조 등에 적용하면 1%의 추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지금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저 같은 개인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빅데이터잖아요, 결국은요. 네네. 예,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가지고 가서 맘대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를 하기 때문에 뭐 트렌드를 짚거나 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그 개개인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것들을 뭐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생성해내거나 수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빅데이터의 하나의 이제 자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례를 들려주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 예. 빅데이터는 현재 이제 그 기업에서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 그리고 업무 개선이나 생산성 증대, 뭐 제품 개선, 의사 결정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같은 데에서는 네. 천문학적인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를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스트 패션이 이제 자라라는 유명한 이제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자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페인에 있는 두 개의 중앙 물류 창고에서 전 세계 1,500개 매장에서의 의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매장의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인기 있는 제품을 파악하고 이를 생산 시스템에 바로 연결을 해서 빠르게 고객의 수요가 높은 의류를 만들어서 공급함으로써 네. 이제 재고를 줄이고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초대형 유통 업체인 월마트는 이제 1억 명이 넘는 소비자들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이제 폭풍이 몰아치는 전날에 딸기맛 팝타르트라는 과자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7배나 더 팔린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일기 예보에 따라서 그 매장에다가 제품을 보급해서 고객 만족도 높이고 매출을 늘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월마트가 2011년도에는 이제 소셜 분석 업체인 코스믹스라는 회사를 이제 3억 달러에 인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월마트에서 운영하는 모바일하고 소셜 쇼핑에서 네.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지역의 사람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걸 파악해서 뭐 해당 점포의 라인업 상품 라인업을 조정해서 매출을 증대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저희가 짚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 방지 네. 같은 이런 미래 예측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로 네.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예예 예. 그 올해 1월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2014년도 세계를 바꿀 10대 기술의 하나가 이제 미래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 예측인데요. 네.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제 전 세계 또는에서 지역에서 이제 구글 검색 그 하는 검색어랑 검색 빈도 트렌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지역별로 독감 발생 및 확산 분포를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보다 더 빠르게 독감을 예측을 했는데요. 이렇게 빅데이터는 이제 그 엄청나게 축적된 데이터에 이제 상관관계하고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것들이 어떻게 이런 패턴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해서 네.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 뭐 발빠르게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많이들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실제로 이런 뭐 재난 방지라든지 혹은 뭐 예보라든지 이런 데 빅데이터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지금 재난과 관련돼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직은 좀 그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네. 진행이 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재난 관련돼서 실제로 관련된 데이터부터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관련된 조직 간의 역할 관계도 재정의하면서 이제 재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 이제 좀 그동안에는 좀 못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좀 그 본격적으로 네.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어떻게 팔아서 재고 줄이고 수익 극대화하고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재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수한 데이터들을 축적을 했던 걸 분석을 하면은 앞으로 네.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좀 빨리 좀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신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골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생생경제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7월부터 시행이 되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약이었죠. 기초연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기초연금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어떤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0177님 의견 주셨는데요. 돼지고기 가격 정말 비쌉니다. 삼겹살 회식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적정 가격이 돼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혹시라도 수입산 삼겹살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가격이 또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현상이 오는 것도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생생경제 듣다 이렇게 의견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좋은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추첨을 해서요.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